반갑습니다. 초예의 그린 스토리 채널의 초예입니다. 지금 저희 베란다에서는 노란색 무늬들의 댄스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파티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죠. 그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오늘은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온시디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온시디움 댄싱걸을 처음 만난 것은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화원에서 처음 흐드러진 노란색의 온시디움 꽃을 봤을 때 저 한 포기만 있어도 정말 집안을 화사하게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집에 와서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온시디움 키우기에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는 온시디움은 나무에 붙어 살아가는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화분에 뿌리를 심어 가꾸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난을 재배하는 농원에서 화분에 난을 심어 기르고 유통을 하지만 온시디움의 뿌리를 숯에나 밭을 넣은 화분에 애써 전부 파묻어 일반 식물처럼 관리하는 것과 화분에 심었지만 숯에와 밭에는 수분을 머물게 하고 그 위에 고정된 온시디움의 뿌리가 공기 중에 증발을 하는 수분을 흡수하는 경우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나무 껍질에 붙여 키우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온시디움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에 꽃봉오리가 달린 온시디움을 사서 꽃을 즐기고 올해 봄부터 여름이 지날 때까지 이 벌브 두 개를 키워 꽃을 피웠습니다. 처음엔 하수형의 덴드로비움처럼 꽃대가 아래로 늘어뜨려 자랄까 했지만 온시디움의 꽃대의 성질은 위로 뻗어 올라가는가 봅니다. 지난 봄에 온시디움이 성장할 때부터 앞으로 생겨날 꽃대의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벌브 두 개만 자라도록 하고 나머지는 생기는 즉시 따버렸습니다. 온시디움은 벌브가 잘 생기니까요. 하지만 내년엔 방법을 바꿔 생기는 대로 다 키우고 꽃대의 수를 하나 둘 정도로 제한해 볼까 합니다. 벌브가 많아지면 이 작은 코르크보드가 비좁아질 테니 마침 가지고 있는 이 나무판때기를 반으로 잘라 이용할 계획입니다. 온시디움은 다른 난에 비해 물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부작으로 할 경우 매일 저녁에 한 번씩 물을 뿌려주며 여건이 되면 이튿날 해 뜨기 전에 한 번 더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고온이며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물을 뿌려주는 걸 비추합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한여름 온도가 높고 습도가 80% 넘었을 때에 물을 뿌려주자 벌브가 썩어 나갔고 그래서 이 아래 벌브 두 개를 제거했기 때문이죠.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에서 온시디움 하나 키워 노란색 무늬들의 파티를 감상하는 게 어떨까요? 궁금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